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살려보려고 울산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범 운영 기간이 두 달 동안은 매출이 조금 올라갔지만 시범 운영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매출이 줄었습니다. 온라인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수암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동네시장 장보기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음식이나 물건을 고객이 주문하면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1월 4일부터 두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상인들과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배출 관련 인력과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11월 입점한 가게 18곳에서 매출 500만 원이 발생했고 12월 들어 29곳으로 늘어나 매출 역시 1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배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중단과 함께 1월 들어 매출이 30% 급감했습니다. 배달 서비스 제도가 안정화되기 전에 시범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장사도 해야 되고 또 물건도 가져와야 되고 뭐 또 배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보기 서비스라는 아줌마가 있으면은 주문 들어오면 바로 거기 가져가서 가져오는 그런 게 지금 애로 좀 있습니다. 울산시는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은 인력과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통시장의 판로 개척을 통한 활성화가 목적이고 활성화 이후 서비스 운영은 전적으로 시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종료 후 시장에서 서비스 운영의 어려움을 겪자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에서 자립을 좀 유도하고자 해당 시장 상인회랑 계속 소통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을 방문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까지 실시했지만 안정화되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힌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울산시와 상인들 간의 대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보완하는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창필입니다.